더불어민주당은 당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. 친노와 운동권을 배제하고 중도 성향이 강한 인사들로 새 지도부를 출범시켰는데 김종인 친정체제 구축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. 보도에 한정훈 기자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선대위 해단식에서 승리에 도취할 게 아니라 수도권의 성난 민심을 잘 짚어보고 수권 능력을 갖추자고 말했습니다. 수도권의 민심이 한국 사회를 변하게 만든 큰 동력이 됐던 겁니다. 뭘 해야지 내년에 닥쳐올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겠냐 하는 것을 냉철하게 한번. 김 대표는 특히 과거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당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. 더민주는 이와 관련해 친노와 운동권을 배제한 새 비상대책위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. 비주류 측 이종걸 원내대표와 당을 바꿔 사선에 성공한 진영 의원, 수도권에서 선전한 정성호, 김현미 의원과 충청의 양승조, 전남의 이계호 의원이 새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. 문재인 전 대표 비서실장이었던 김현미 의원만 범친노계로 분류될 뿐 중도 성향이 강한 인사들이 주로 전면에 배치됐습니다. 지역 안배를 고려했고 개파색보다는 실무적 능력을 중용했다는 평가입니다. 당내 개파를 없애고 친정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김 대표의 의지도 읽혔습니다. 김부겸 당선인도 이젠 강경파에게 할 말을 하면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재구성에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두 야권이 어떤 형태로든지 힘을 합치고 새로운 세력, 새로운 인물, 새로운 어떤 과제들을 추가해야만 아마 국민들이 신뢰할 겁니다. 문재인 전 대표 측은 당무에 관한 한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. SBS 한정원입니다. 고생하십시오.